친구들 안녕. 이기웅 전도사님이에요. 박윤주 전도사님이에요. 김유라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깜짝 놀라운 증검다리 김영희 전도사님. 함께하는 교회 보일적교회 가까운 교회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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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뭘 할 건가요?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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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 훈민정음. 훈민정음 뭔지 아시죠? 네. 나 한 말씀. 그럼 한 말씀. 액션 훈민정음이라는 게임은요.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자음 두 글자를 보여주면 세 명의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 단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명희 전도사님이 납득할 만한, 이 단어 맞아요 할 만한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훈민정음. 예. 액션 훈민정음. 액션 훈민정음. 시작! 저요! 수건! 네? 약간 네? 아쉬웠어. 정답 정답 정답! 성경! 기도 같아요! 근데 기도 가시적이야. 친구들
제일 제일 썼나요? 아~ 액션. 진짜. 액션 훈빈 정음이라는 게임인데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바랄게요. 강추. 액션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행동이나 동작 뭐 이런 막 표현 막 이런 거를 뜻한다고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액션은 막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배우들에게 액션 하면서 연기를 하세요. 이제 시작하세요. 시작을 외치는 그런 감탄사로 액션을 있다고도 해요. 오늘 함께 볼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했던 액션의 첫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이때 이제는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라, 너희가 이제 시작하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액션은요, 우리 어떤 동작이나 표현이나 이런 거를 막 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라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액션이라고 외치고 계신데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에게 나랑 함께 하자라는 액션을 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시작을 액션이라고 하면서 외치고 계세요. 액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작을 한다면 제자들처럼 정말 어디론가 가서 누구와 함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가서 민족을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액션을 우리 친구들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서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도 액션이라고 외치고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액션 나랑 함께 하자, 액션 나랑 함께 할까, 이렇게 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감독분들이 감독님들이 네. 배우들에게 액션하듯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함께하는 액션을 한번 취해볼까요? 함께 해볼까요? 준비 시작! 액션! 함께해요!